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이고요. 광복절 대체휴무로 쉬는 날이라서 모처럼 이제 낮에 운동을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사가지고 왔어요. 오늘의 메뉴는 노브랜드 버거 제품이고요. 포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걸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가 케첩을 뿌리기가 편해서 노브랜드 버거 제품인데 제가 세트 하나로는 양이 좀 적어서 부족해서 보여드릴게요. 하나는 시그니처 버거고요. 하나는 그냥 노브랜드 기본 제품이에요. 햄버거 두 개, 그리고 감자튀김, 콜라, 케찹을 더 달라는 말을 못했네요. 깜빡하고 케찹 하나 가지고 먹어야겠네요. 그냥 케찹을 뿌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에만 뿌리면 조금 묻을 수 있으니까 바닥에 요거를 올려서 요 위에다 뿌리면은 이중으로 케찹이 묻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케찹을 두 개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먹기 좀 힘들지만 먹을게요. 집에 케찹이 없는 관계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TV 좀 보면서 먹을게요. 향이 좀 제가 눅눅하네요. 감자가 엄청 두껍죠? 노브랜드는 감자를 두껍게 팔더라고. 저는 보통 햄버거 나중에 먹고 감자 먼저 먹어요. 노브랜드 장점 콜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. 셀프에요 콜라가. 근데 빨대는 없어요. 뚜껑을 이렇게 커피컵처럼 만들어서 빨대를 안 주더라고요. 햄버거 안 보이죠, 여러분들? 그리고 제가 쇼츠 영상들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해주세요. 구독자 많이 올라야 돼서 많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안 올릴 거예요. 약간 어그로성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. 이거 감자튀김 양이 많지는 않아요. 5개 있어, 5개 이제. 5개 남았어요. 전 보통 이렇게 2개씩 먹어요.
케찹이 남네요. 너무 조금씩 씻어 먹나 봐. 햄버거는 전자레인지 좀 돌리고 올게요. 이거 햄버거 참고로 팁이 있다면 산 거 한 15초 정도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. 두 개라서 30초 돌렸는데 딱 맞네요. 두 개 돌렸을 땐 30초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다 먹고 이제 케첩이 남을 줄이야. 제가 양이 적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찍어 먹었나 봐요. 엄청 마무리로 다 긁어 먹어야 돼서 이건. 이제 오리지널 먹겠습니다. 시그니처는 마지막에. 저는 이상하게 맛있는 거 좀 나중에 먹는 습관이 있더라고요. 뭔가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좀 즐기나 봐. 맛없는 거 꾸역꾸역 먹었을 때 그 쾌감. 사실 노브랜드 버거가 싸진 않아요. 그렇게 가격이. 근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가격의 제품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같은 가격대의 제품보다. 버거킹은 원래 비싸잖아요. 버거킹에 준하는 맛? 제 입맛이 싸버릴 수도 있겠지만. 참고로 세트 하나랑 뭐 버거 하나 이렇게 사면은 8,200원입니다. 가격은 싸긴 싸죠. 근데 내 기억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도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. 런치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. 올맥 버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24시간 동안 할인하는 거. 그런 거 사면 가격 비슷할 거예요.
하나 걸려. 이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콜라나 이런 거에 대한 양 조절이 아주 정확해요. 콜라 보시죠. 반 남았어요, 정확히. 다른 먹방러들처럼 뭐 엄청난 양을 먹진 못해요. 그냥 정상적인 성인 남성 기준. 이거는 오리지널에 비해 치즈 향이 좀더 풍미가 좋고, 패티가 제가 그럼 두 개가 좋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거 하나인데. 주장이 들어가는 거야. 오리지널에 치즈가 없었나 봐요. 기억이 잘안 나.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오리지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,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못 드시고, 치즈 향이 좀 강해요. 보면 이게 더 맛있을 줄 알고 비싸니까 나중에 먹은 건데 오리지널이 더 맛있어요. 근데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게 알던 맛인데도 그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. 희한하게 다시 먹어봐야 아, 이 맛이었구나라고 깨닫지. 맛이 약간 왜곡되는 것 같아요. 맛이 왜곡되는 거냐, 기억이 왜곡되는 거지. 마지막 한 입.
콜라까지. 자, 이렇게 노 브랜드 버거, 오리지널 버거 하나, 그 다음에 시그니처 버거 세트 하나 해서 두 가지 햄버거를 먹방하였습니다. 예, 재밌게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혹은 더 맛있는 음식 먹방 리뷰,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좋은 곳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